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1월 15일 정사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1월도 훌쩍 보름이 돼버렸죠. 올 초에 제아의 종소리 쳤을 때 저는 제아의 종소리를 못 보고 일찍 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또 보내셨는지, 또 그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던 계획들 얼마나 이루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사일입니다. 진행할게요. 정화는 반짝반짝 빛나는 열기죠. 촛불로도 표현이 되고, 정사일이면 더더욱 오늘 열기가 좀 진할 텐데, 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아직까지 기해년으로 적어 놨잖아요. 네, 경자 이 기둥은 원래 들어와 있습니다만, 하늘, 땅, 사람의 순서로 오는 열입니다. 그래서 자월에는 하늘이 열리고 지나갔고요. 현재는 축월입니다. 땅까지 열렸기 때문에 곧 있으면 입춘이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 이때가 호랑이 달이 들어와요. 예, 띠는 이때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자년 띠가 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사주로는 새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띠는 기해년 띠로 제가 적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띠를 기준으로 기해라고 이렇게 적고 시작합니다. 기해년은 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정축월. 정축월은 개수가 먼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기토.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개수는 9일, 신금은 3일, 그리고 기토는 18일 순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이제 개수가 끝나가고요. 곧 이제 신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음력으로 저희가 따지질 않아요. 2020년 만세력 색자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2020년 다시 만세력 색자를 들고 왔고요. 지금 현재 정축월이에요. 지금 운세 영상은 양력으로 1월 15일 것을 지금 찍고 있고요. 그럼 6일에 지금 시작이 됐죠. 6일 새벽부터. 그러면 끝났죠. 그렇죠? 끝났고, 지금 정사일이란 말입니다. 정사일 15일. 그렇죠? 지금 이제 신금이 막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개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요건 이제 끝났고, 이제 약한 신금이 들어왔어요. 1월 6일부터 시작이 됐죠. 양력 1월 6일부터. 언제까지라고요? 2월 4일.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입춘 저녁 때까지 6시 한 2분경까지네요. 이때까지가 입춘 딱 되기 전 기해년 마지막 라스트입니다. 그럼 이제 육친 한번 적어볼까요? 정사일인데 바로 옆에 천간에 비견이 왔죠. 네, 그리고 기토는 식신이죠. 네, 해축사. 해수는 관성이죠. 정관입니다. 축토는 식신이죠. 네, 사화는 바로 밑에 지금 와 있죠. 겁재입니다. 이제 환경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화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해년은 태지에 해당이 되고요. 네, 축토는 뭐가 됩니까? 해, 자, 축이죠. 맞습니다. 임묘지가 됩니다. 사화는 사, 오, 미. 여름의 시기죠. 제왕지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두고, 정리를 끝낸 다음에 이제 또 오늘의
오늘 한번 또 저희가 에너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태지와 임묘지와 제왕지, 그리고 옆에는 지금 바짝 정화가 붙어가지고 그다지 정화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죠. 축도 속에서는 지금 기토만 튀어나와 있고요, 위로. 그리고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이 흘러갑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축이라는 글자는 뜨거운 것이 와서 부딪혀줘야만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발휘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이에요, 얘는. 축토는 폭탄이고 냉장고입니다. 해수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게 샤베트처럼 얼어 있는 거죠. 얼어 있고 오늘 정사라고 하는 도치램프로 살살 이렇게 그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밥 중에서 이렇게 불로 그슬려서 메뉴 드셔본 적 있어요? 차가운 회만 드시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이렇게 스시 드실 때 살짝 그을려가지고 이렇게 불기를 내서 먹는 거 있어요. 되게 맛있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잠깐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어쨌든 이 정사라고 하는 기둥이 과연 전체 운에 어떤 흐름을 입혀 볼 것인가? 오늘은 이 정사가 얼어 있는 나머지 기둥을 녹이기에 좀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물론 하루 24시간 동안 운이 들어온 부분이긴 한데요. 잠깐이거든요. 이 정사가 빛날 수 있는 부분은. 빛나긴 좀 힘들죠. 왜냐면 정축이라고 하는 이 기둥 아래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정화는 병화든 정화든 옆에 왔을 때 그다지 자신의 영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을 보게 되면 사는 유도 이제 입이지만 사화라고 하는 이 글자도 입을 뜻할 수가 있어요. 이 사가 뱀사자가 이제 파자를 해보면은요. 계집 엿자로 그리고 또 일곱 개를 뜻하는 칠로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소녀소녀 하죠. 오늘 여성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남성적인 어떤 추진력을 내기보다는 움츠러들어요. 입도, 입에서 이렇게 말을 탁탁탁탁 이렇게 추진력 있게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고, 그리고 어떤 일도 까발리기보다는 선과 악의 대결로 보자면 오늘도 악이 약간 우세를 하겠네요. 부동으로 그려보자면 쪼임을 당하고요. 조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밟힙니다. 뱀은 꼬리가 없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뱀이 기어갑니다. 어디로? 구덩이로. 그래서 움츠리고 밟히고 다음 훗날을 기약하는 에너지 흐름이 그렇습니다. 오늘 정정당당하게 세상에 나올 수가 없고요. 예, 선이 범죄를 처단하지 못합니다. 악이 잠깐 깃발을 들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에너지 흐름을 봤고요. 갑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다리셨죠? 갑목일간입니다.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능력이라든가 고난의 제한을 많이 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계도 실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조직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계. 또 고난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갑목분들이 많이 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작 나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없는 하루이기 때문에 어깨가 좀 처질 수 있어요. 힘내시고요.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식신이 들어왔죠? 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오늘따라 더 눈길이 가는 이성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평소보다 능력을 발휘하시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좀, 옷 매무새라든가, 이런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과하게 쓰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거울도 좀 자주 보실 거고, 외모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외모에 좀 치장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죠.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걸럭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능력이 매우 빛나게 되는 날이고요. 또 부하 직원의 실적이 나 자신 것보다 더 상승하게 되는 날이고,
동업자의 상황이 나 자신보다 더잘 풀려서 매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동업자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어요. 정화분들은 이게 정사일이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동료라든가 위에 직속 상사가 무리한 요청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어떤 분의 업무를 떠맡길 수도 있고요. 또 자기 고집대로 내가 정말 하기 곤란한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맡길 수가 있어서 정화분들 오늘 스트레스가 좀 수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무토 보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계약이라던가 거래라던가 해외분들, 해외 바이어분들과 프로젝트 수주의 의뢰를 받게 되시게 되는 하루고요. 또 장기 출장을 계획하시거나 장기 출장을 떠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네, 기토 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큰 계약건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내 능력보다는 좀 버거운 일, 상당히 버거운 일들.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 다른 일들 있잖아요. 이런 버거운 일이 들어오게 돼서 본인이 그 일을 맡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경건 볼까요? 경건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나쁜 일은 피해 가시게 되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장생지라서요. 굉장히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시고 바쁘게 메신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좀 꼼꼼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차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놓칠 수 있는 그래서 매우 정신이 없는 날입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편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남편이나 혹은 자식의 사기나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는 날입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회사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여기저기 전화를 좀 붙잡고 대화를 요청을 하신다거나 면담을 하시게 된다거나 또 커피를 드시긴 하는데 어쨌든 집중이 잘안 돼요. 오늘따라 자꾸 좀 산만해지고 다른 쪽에 신경이 가고 개인적인 일 등으로 계속 회사 일에 대한 집중도를 놓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성 간의 이별운이 있어요. 오늘 임수분들 중에서 싱글분들 아무래도 이성분들과 이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전흐름이 막힐 수가 있는데 이게 현금이 떨어져서 막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인터넷 뱅킹 오류라든가 공인인증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오늘 좀 고생하시게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핸드폰이 바뀌어가지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거죠. 근데 급하게 돈 보낼 때는 있어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좀 고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태지죠. 네, 아까 임수가 그렇죠 절지고 개수는 태지입니다. 개수분들은 편재가 태지에 놓이게 되시는 편재가 개수 일간에서 태지에 놓이게 되는 건데. 그동안 금전운에서 좀 막혔던 분들은 외부에서 어떤 원조라든가 도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한다면 아버지께 좀 긍정적인 소식. 또이 계수분이 남자분이시라면 부인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어와서 좀 희망을 가지게 되는 날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도깨비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